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여기 이 사진이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정말 멀리서 찍은 이 사진 보면 그림 같죠? 참 아름다운 국가인데 지금 중국이 코비드로 난리가 났습니다.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들, 트위트에 올라오는 거 보면요. 정말 너무 끔찍한 사진들이 많습니다. 언론들도 외신들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 중국, DW, 독일 매체죠. 중국의 이 엄청난 COVID 넘버, 이게 글로벌 피일, 글로벌하게 공포를 자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 나오고요. 자, 중국과 미국의 코로나 케이스를 비교를 한 건데 중국이 지금 발표하는 사망자 수는 굉장히 적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팬데믹에 대해서 코비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병원 상황이 이렇답니다. 병원에 병원 침대가 부족하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코비드로 사망한 사람들 숫자를 적게 발표하는 이유가 c n b c 여기 보, 배신 보시면 c h i n a l i m i t s h o w i t d e f i n e s COVID. d e a t h 코비드 사망자의 정의를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China only counts death from pneumonia or respiratory failure.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서 뭐 폐렴이라든지 이 호흡기 관련으로 죽었을 때만 이게 코로나 사망이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 사망자가 적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질병이 있다가 코로나 걸려서 사망을 했다? 이러면 코로나 사망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중국 방송에서 최근까지도 코로나 사망자 없다. 제로. 이렇게 방송을 하기도 했었는데, 병실이 없을 정도다. 이게 현황이래요. 중국에서 집중치료실 ICU라고 하죠. 이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합니다. 억대가 넘는 입원비는 둘째치고, 환자가 넘치는 상황에서 소위 백이 없으면 자기 차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중국 공무원이 12월에 발표한 방역 대응 지침에 따르면요. 이 ICU 집중 치료실은 병상 한 곳당 의사 1명, 간호사 3명 정도가 전담 배치됩니다. 이때 배정되는 의사는 최소 1, 2년 훈련을 거친 전문의라고 하는데요. 공산당은 2020년 초부터 시행하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갑자기 해제했죠.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습니다. 미국의 CNBC에서도 The b i g e r Picture라고 해서 중국의 코로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로 코비드 정책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했는데요. 제로 코로나를 해제하면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전역에서 병원 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또 화장장에는 운구차 행렬이 늘어서면서 며칠씩 대기해야 화장을 할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공산당 간부 등 특권층도 이 재난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인사들도 많이 사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영 매체에 유명인사들이 부고 기사가 눈에 띄게 늘어났지만 구체적인 사인을 밝힌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당국이 코로나 사망자 공식 통계를 극도로 축소하는 상황 속에서 자, 이 유명인사들이 죽음도 이 코로나의 확산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 원인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코로나, 그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 후에 지금까지 3주간에 사망한 사람을 9명으로 집계했답니다. 9명. 그런데 화장장 앞에 늘어선 운구 차량을 언급하면서 왜 사망자가 적은가라고 묻는 외신에 이 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코로나 사망자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다네요. 자, 폐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렴, 그리고 호흡부전 사망자만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대만 언론에서는 이 위생건강위원회 회의록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대만 언론입니다. 지난 20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만 3,70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달 1일에서 20일 누적 확진자가 중국 공식 인구 14억 명의 17.5%라는 겁니다. 2억 5천만 명이 감염됐다. 2억 5천만 명. 대만 언론이 중국 공식 국가 위생 건강 위원회 회의록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식 인구가 14억 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히 모른다잖아요? 그중의 17.5%인 2억 5천만 명이 감염됐다는 겁니다. 대만 언론이 최근에 아주 폭로하는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식적인 위원회죠. 이 회의록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지난 20일 하루만 해도 3,70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리고 이달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중국 공식 인구 14억 명의 17.5%인 2억 5천만 명이다. 2억 5천만 명이 감염됐다는 겁니다. 2억 5천만 명. 중국 공식 인구가 14억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알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도시와 농촌 사이를 오가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잡힌 인구 통계에 잡히는 사람도 있고 뭐 두번 잡히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확한 인구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의 17.5%가 감염됐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영국의 보건 의료 데이터 조사업자인 에어필니티라는 데가 있는데요. 중국 지역 데이터의 모델링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매일 5천 명 이상이 코로나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5천 명도 아주 적은 숫자일 것 같은데요. 중국이 사망자 숫자를 줄이거나 감추고 있다는 지적은 WHO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WHO가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코로나 사망자 집계 기준을 코로나로 인한 폐렴과 뉴모니아와 호흡 부전에 따른 사망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실제 사망자 수를 엄청나게 축소시킬 것이다. 이게 WHO가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 실상을 은폐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게 WHO 발언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리고 중국 고위층 엘리트들에게도 확산된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중국에서 상위 1%에 속하면서 엄청난 특권과 사회적 자산을 누린다고 여겨온 사람들도 이번 사태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소리 없이 사라졌겠는가? 한밤 중에 찾아온 방역요원에 의해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서 격리된 사람들이 그 중에 집으로 살아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들 대부분은 힘 없는 서민들이었다. 이렇게 중국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황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그런 통계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로이터 통신이 12월 16일 날 보도를 한 건데 새로운 코비드 모델 이 예측한 걸 보면 아마 100만 명 이상이 이미 사망했을 것이다. 코로나로 중국에서. 그런데 중국 당국의 발표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도대체 몇 명이나 몇 명이나 이렇게 됐을까? 알수 없다는 건데. 자, 이렇게 코로나를 완전히 풀어 버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전히 풀어 버린 이유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2020년 초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부터 한 명의 감염자도 허용하지 않는다. 재력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죠. 그래서 대규모 봉쇄를 연이어 시행했습니다.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데서 한두달 정도씩 그냥 집에 갇혀 있던 사람들 많이 보도가 됐었죠. 자, 봉쇄 구역에 갇혀서 굶주려 죽는 사람이 발생하고,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로 코로나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에서도 코로나 재확산, 돌풍이 시작됐는데, 약국에는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주민들이 몰렸고, 주요 도시 화장장 앞에는 운구차 행렬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손, 의약품, 병상 다 부족한 가운데 감염된 의료진도 그대로 투입되는 혼란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요. 중국은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 풀면서도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진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을 채택한 목적은 이런 일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경제 활동을 빠르게 정상화하려는 목표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위험한 수준으로 침체되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거죠. 일부 사람들 희생해도 좋다. 일상생활 회복하고 경제활동을 빠르게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자, 중국식 위드 코로나는 어떤 거냐. 국민의 생명이 어떤 손실을 받는지 그거는 개의치 않습니다. 정권 안정, 그리고 그를 뒷받침할 만한 경제력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염을 빨리 확산시켜서, 뭐좀 심하게 말하면 죽을 사람 빨리 죽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 정부 관계자 내부 고발에 따르면요. 장수성 우시시 정부는 감염 확산 속도가 더디다. 면서 상급기관인 장수성 당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답니다. 너무 놀랍죠. 감염 확산 속도 너네 왜 이렇게 더뎌? 이런 거죠. 이 장수성 당국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한 내부회의 폭로된 거 보면, 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대요. 내년 3월까지 대부분 사람이 한 번씩 걸리면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한 번씩 걸리도록 빨리 확산시켜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매우 비인도적인 처사다라고 비판을 받는데, 공산당은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자, 제로 코로나를 갑자기 풀면서 이제는 3월까지 대다수 사람들이 빨리 걸려서 이거 빨리 끝내고 경제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확산 속도가 느리냐면서 질책을 받는 지방 정부가 늘어난다는 거죠. 정말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뭐몇 백만 명 사망하는 거 이거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빨리 걸릴 사람 다 걸리고 빨리 빨리 많이 사망하고.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도록 다 걸리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확산 속도가 느리냐고 질책을 받는다니 너무 엄청나지 않나요? 중국이 중국했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